자, 어떤 상황인지? 아하. 아니, 저기서 여기를 줄어서 넘어오네요. 야, 정면 충돌할 뻔했지. 겨우 피했고 빠져나가고. 근데 저 번호판이 보이나요? 안 보여요,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야, 요거 이럴 때 아이고. 아, 지금 상황에서는 보일 법도 한데 안 보이네요. 저렇게 마주 오는 차량 번호는요, 이 불빛 때문에 잘안 보여요. 잘안 보이는데 지금 저 옆으로 싹 마주칠 때 어쩌면 찍힐 수도 있었는데 이게 블랙박스가 좀 오래되거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? 이 차 100% 잘못이죠. 아, 근데 뺑소니는 어렵겠죠. 네, 자기는 탁 사고 안 났을 거라 생각하고, 어휴, 큰일 날 뻔했네. 네, 그렇게. 아, 그런데 그차 피하면서 사고 났어요. 비접사고일 때, 비접촉일 때, 보험사는 60대 40이라고 그러지만, 이거는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죠.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빵입니다. 경찰에서 저 차를 찾고는 있다는데요. 못 찾을 거예요. 저기 CCTV가 여기 있으면은, 만약에 사망사고였으면 찾습니다. 반드시 찾습니다. 근데 이렇게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갖고요. 진단 한 2, 3주 나왔을 것 같은데요.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아이, 참, 저런 데서 저렇게, 아, 진짜 이게 왕복 2차로 도로, 그것도 직선 구간도 아니고요. 이렇게 커브 구간에서 추월하는 행위는 좀 잘못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요차 운전자분, 혹시 보신다면 10월 29일입니다. 아, 지난 10월 29일, 아, 5시 반쯤 됐네요. 네, 경북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. 아, 지금이라도, 아이고, 내가 그때 어떻게 됐는지. 어떤 분은요, 이제 저렇게 지나치고 난 다음에, 어떻게 됐지? 그쵸, 어떻게 됐을까? 어떻게 됐을까? 사고는 안 났을까? 아, 사고, 혹시 사고 난거 아니야? 그러면서 나 두고두고 이 마음에 불편한 분도 계세요. 2차 운전자분.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, 네, 저희 한문철TV 수술닷컴, 네, 연락 주시면은. 그래서 이건 100% 손해배상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죠, 두고두고.